나와주셔서 겁나게 영광이세요. 그래, 저희도 만나서 영광이어라. 오늘은 전남 영광에 왔습니다. 기사님, 그 어떤 거를 소개를 시켜주실까요? 영광에 있는 불갑산을 소개합니다. 불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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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불갑산입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많죠? 와, 저 주차장. 와, 차 좀 봐. 주차장이 꽉 찼더라. 여기 뭐야, 주차를 하러 들어오는 데까지 한 40분 넘게 걸렸어요. 아, 진짜요? 한 2km를. 주차하는 데까지만? 귀여워. 얼핏 보면 평범한 산에 이렇게 주차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불갑산이 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가요? 와. 이거 인기 있는 원인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사님? 그러니까. 꽃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꽃? 많이 있습니다. 상사화라고. 아, 상사화라고. 상사화? 지금 얘네가 다 상사화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죠? 호칠하기엔 조금은 생소한 비주얼의 상사화인데요. 이거 뭐야? 그 참치집 가면 나오는 그 저런 생강 있잖아요. 약간 개같이 생겼어요. 비유가 참. 꽃이 먼저 피고 꽃이 다 지고 나오면 잎이 피기 때문에 잎과 꽃이 만날 수 없어서 애틋함과 참사랑을 상징하는 좀 안타까운 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죠. 넓은 의미로 상사화로 불리는 꽃 무릇은 가을의 전령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야, 예쁘다. 예쁘다. 아름다운 꽃줄기가 자라나 여러 송이의 큰 꽃이 우산 모양으로 달리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을 자, 여기서 사진을 안 찍을 수 없겠죠. 찍어야죠. 아니, 너무 멋있게 찍으신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아, 저희 KBS 생생정보 촬영 중이거든요. 아, 맞다. 아. 어디 계세요, 명자 씨? 명자 누님 오세요.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상사 보시니까 어떤 게 제일 이쁘세요? 상사병 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누구세요? 이렇게 쟤네들이 입을 못 만났는데 우리 갔어요. 컨텐츠가 있다. 입을 만나야만이 정신장애이잖아요. 아니, 입을 못 만나셨구나. 저도 입으로. 좋은 입을 만나시니까. 상사봐 보러 가야겠네요, 낙경 씨도. 꽃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곳은 사랑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입니다. 아, 좀 좋다.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예쁜 상사화 덕분에 웃음꽃이 핍니다. 야, 진짜 가볼만 하네요. 독특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 하나, 진짜 잘 찍은 거. 자, 아, 사진 잘 찍는 걸 소문 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기요, 서울 강서구 학업동. 오, 주민이네, 저 너무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학업동. 다들 감명 받으신 것 같아요. 아쉬워요. 꽃은 너무 이뻐요. 아, 네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나중에 동네에서 봬요. 학동 주민. 동네에서. 감사합니다. 꽃길 걷기, 그다음에 꽃맵시 선발되어 있는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컨닝하시는데요? 준비하고 공연 같은 거 체험, 전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해주셨네요.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나 연인끼리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내 들기 대회 이런 건가요? 특산품을 활용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원 씨 자신 있죠? 자신 있죠. 꽃말은 슬프지만 사랑을 쌓게 도와주는 상사화. 아, 재밌겠다 여기. 이번 가을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상사화를 즐기며 사랑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데요. 자, 꽃 구경도 야무지게 했겠다. 인자 슬슬 배가 고플 시간이죠. 영광하면 뭐. 아유, 고마워. 영광하면 진짜 굴비 아니겠습니까? 먹어야죠. 굴비죠. 거기를 지나가는데 두 블록, 세 블록이 다 굴비, 다 굴비더라고요. 그럼요. 법성포에 굴비 가게가 550개입니다. 550개. 5만여 명의 적은 인구지만 약 550개의 가게가 있을 정도. 아니, 어느 집을 가야 돼요? 굴비고 굴비하면 영광입니다. 아, 그럼요. 인정. 법성포에서 유명한 굴비 가게답게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내부. 과연 뭐가 다를까요?
한나, 둘, 서희, 너희, 아이고, 쉴 틈 없이 계속 나오는 반찬들. 예, 굴비의 본고장 같습니다. 음이 참말로 상당히 무너지겠어요. 여기도 가격파게요. 굴비 한 네다섯 가지가 백반으로 해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지. 굴비 구이가 있고, 굴비 탕이 있고. 아, 좋죠. 귀한 조개로 매운탕을. 다 못 식었네요. 맞습니다. 아직 안 끝났더라. 중독성 강한 양념에 고추장 굴비.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이거 반찬을 팔잖아요. 해철마다 풍년인 낙지 호롱은 물론이고요. 아이들 입맛 사로잡을 떡갈비와 밥도둑 홍어찜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최고네요. 참말로 하나하나 맛보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더라. 각자 다 요리 1인분에 2만 원? 너무나 맛있다. 시원한 녹차물에 굴비 올려서 한 입. 굴비와 찰떡궁합. 와, 끝내줘, 끝내줘. 칼칼한 맛에 매운탕도 빠질 수 없죠. 매운탕. 저도 오늘 매운탕 당기네요. 이곳의 매운탕은 비리지 않아 더욱 인기라고 하는데요. 시원해. 근데 조기 같은 거나 굴비 같은 경우는 비린 맛이 좀 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정말 1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겠죠? 조금은 비린 맛이 나기 마련인데 과연 비법이 뭘까요? 아, 궁금합니다. 사장님. 네. 예 PD 뭐대? 언니 물어봐야지. 수염에서 경매를 받습니다. 네. 경매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접 가공을 해갖고 음식을 다 이렇게 선임상에 나가기까지. 그럼 이게 가공할 때 뭔가 비법이 있어요? 맛있게 하는? 그렇죠, 비법. 일단 신선한 재료. 네. 그다음에 좋은 소금. 소금만을 위한 방이네요. 소금이 중요해. 와, 이렇게. 야, 간수를 이렇게 배우고 계시네. 창고 안에 가득 쌓인 천일염. 서해 앞바다에서 생산한 좋은 소금인데요. 이게 끝은 아니겠죠. 맛있는 굴비 맛의 비결은 간수를 빼 수분기를 적게 만들고 조기 염지부터 직접 작업하는 게 특징. 천일염이 골고루 버무려지도록 꼼꼼히 작업해주는데요. 직접 엮어서 말리기 때문에 굴비의 꼬들꼬들한 식감은 살고 비린 맛은 싹 잡아주는 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굴비도 맛있지만 이 집에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있다는데요. 보리굴비가 고소하더라. 보리굴비는 접할 기회가 자주 없었거든요. 굴비 본고장이 와서 보리굴비. 맛있게 잘 귀한 음식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비린 맛이 맞아, 강한 맞아. 보리굴비. 어떻게 먹어야 된대요? 녹차 얼음물에다가 밥 만 넘. 녹차에다가. 아우 진짜 맛있는데. 그건 그렇게 먹으면 참 맛있죠. 짭짤하게. 서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죠. 아, 상상 못합니다. 사실 저 보리굴비 구수한 맛에 녹차발 산뜻한 궁합이 엄청나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 예피디. 우리 서울 사람 허걱동 예피디. 입맛이 없었거든요. 약간 덥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래서. 좋아한다 좋아한다. 또 먹으라고. 말을 해야지 먹으러 왔어. 보리굴비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굴비를 세워서 대가리 쪽이 찜기 밑으로 향하는 게 방법입니다. 내장 속에가 더러운 이물질들 있잖아요. 그 이물질을 입을 통해서 싹 다 빠져나오게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탄생한 비린 맛을 잡아주는 주인장의 비법. 일일이 손질을 해서 내장을 빼내기 때문에 쓴맛은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삐용 삐용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김질의 미간. 맛있어. 그 굴비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과연 택시 마켓들의 선택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택시 마켓들의 선택은요. 고추장, 보리굴비, 매운탕. 아, 매운탕. 아, 매운탕. 아, 매운탕.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조기 매운탕 안 먹어봐. 그 생조기탕 진짜 맛있잖아요. 아하. 택시 마켓들의 선택은 칼칼한 맛의 생조기 매운탕. 아우 시원해. 아우. 여기까지 개운함이 밀려오네요. 불리는 생조기 매운탕의 비법은 뭘까요? 예 PD 출동! 비린 맛을 잡아주는 게 저희 비법이죠.
뭘로 잡을까? 뭘로 잡으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육수를 팔팔 끓여가지고 육수를 내갖고 네. 굴비를 넣어갖고 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다시마와 무, 황태 대가리와 파뿌리, 마지막으로 말린 밴댕이까지 넣고 푹 끓여주는데요. 야, 이러면 국물이. 육수를 팔팔 끓여 비린맛을 잡아주는 게 이 집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싱싱한 생조기에 비법 육수를 넣으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의 매운탕 완성! 객시마객의 원픽 답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 진국이라고 하는데요. 깔끔한 맛 덕분에 물리지 않아 더욱 인기인 생조기 매운탕! 이거 먹는 아이. 아, 시원하다. 든든했던 굴비 한 상! 자, 배도 채웠으니 다시 떠나볼까요? 기사님, 기사님은? 이제 어디를 수배해요? 네. 올무산 행복숲.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된 영광의 물무산 행복숲. 아, 저거 올라와 있어. 맞네. 이 아저씨. 아, 그래요? 유명인입니다. 여기 한 바퀴 돌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어, 이름이 그래서 행복숲? 아, 그래요? 제일 멋진데요? 이렇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네네. 엄청 좋은 여기가. 뭐 어떤 게 좋아요, 솔직히? 네? 그냥 산 많잖아요, 사실. 걷기가 좋지. 여기. 걷기가. 저쪽으로는 이제 그 운동 삼아 이제 가족끼리 10km 정도. 어? 10km요? 근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가까운 동네 산길 같긴 하잖아요. 엄청 긴데요. 길가요? 아, 아 여기서 그냥 물을. 아 그냥 공짜로. 우와. 아따 인심도 좋구만. 벌써 행복하네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 강아지 출세할 때까지 하고. 여기 편백나무라고. 무슨 나무? 편백. 편백. 편백나무 여기서 아, 네. 좋은 물질이가 나와. 아. 산소가. 네.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맑은 피톤치드 덕분에 효과를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암 환자들이 많이 와서 웃어 일부러. 아 그래서 아까 웃음 소리가 났던 게. 네. 배려. 대박이네. 웃어서 예쁘게 우는 거 아니죠? 이상한 사람 처음 보이시니까. 자, 제가 갑니다 지금 뛰어갑니다.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다음 소리로 나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이끌고 가니까 뭔가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피리 보는 사나이. 네, 네. 여기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여기를 갔다 오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고라. 오. 아. 곳곳에 벗어둔 신발들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오, 신발 좋다. 아, 황토인가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이거야. 오, 와, 여기는 뭐요? 진짜 황토인데요? 완전? 와. 황토를 이 길에다가 우와. 쭉 부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그걸 반죽으로 해놨어요. 진짜 뻘처럼. 슬퍼, 슬퍼. 촉감 좋은 황토길이지만 걷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힘이 들어요. 여기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발에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해. 감이 가벼워. 머리 가벼워지고. 아, 하고 나면? 네, 머리가 시원해지고. 아니에도 좋고, 해열도 좋고, 콜레스테이크도 좋고, 가르타가 좋아. 무전도 좋아지고. 아, 그래요? 여기 오시는 분들 얘기만 들으면 이 지능은 완전 만병통치야, 만병통치야. 맨발로 황토길을 걷게 되면 혈액순환과 소화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불면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 좀 걸어야겠어요. 다녀와요. 어디 오셨어요? 저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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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 잘 자겠네요, 아주 그냥. 이런 거 조심하세요. 깜짝 놀랐네. 아, 예, 피디 행동해야겠는데요. 지원아, 아빠가 돈 이렇게 힘들게 번다. 본인이 잘못 걸어놓고 뭘. 간식 좀 아껴서 사 먹어라. 본인이 잘못 걸어놓고 애한테. 밝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숲에서 가벼운 산책은 어떠실까요? 아, 좋네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 지금까지 전주에서. 아, 진짜 너무 건강한데. 아, 근데 아까 보리불 잊지 마요. 붉은 빛으로 아, 아름답게 물든 불가산의 축제부터 여기, 아, 한 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영광의 굴비. 매운탕, 웃음이 매운탕. 가득해.
맛있게 주는 행복수까지. 황토깨, 황토깨. 그래서 예피디 영광의 최고의 한 컷은요. 매운탕. 불값산 장사 축제. 꽃의 의미를 알고 너무 로맨틱했어. 그 꽃을 보니까 아름다우면서 로맨스 없는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절절한. 웃음 가득한 영광에 놀러와서 영광이여라. 아, 잘 봤습니다.